어릴 적 꿈이 어떤 거였나요? 어릴 적 꿈이. 저는요, 저는 사실 파일럿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와 항공대학교 원서를 두 개를 넣었었는데 항공대학교에 떨어지는 바람에 다시 다른 진로로 또 생각을 바꿔서 행복에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뭐 굳이 이렇게 여행비행기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경비행기라고 놀아서 하늘을 날아오고 있습니다. 야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가수 생활하심에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이 있다면 어떤 선배님이 있을까요? 우리 초신성의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 하면은? 아 초신성의 존경하는 선배님? 네 초신성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 하면은 누가 있을까요? 누굴 것 같아요? 좋아하신지? 아 저희가 존경하는 선배님들은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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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신 신하 선배님들이었고 가장 모티브를 삼았던 그룹은 일본의 스마프라는 그룹이 있어요. 네. 스마프라는 그룹의 활동 범위가 가수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범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무대를 삼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그 초신성의 모태가 됐던 스마프 형? 네 스마프 그 모창 조금만 제가 보장을 드려도 될까요? 저 랩한데 괜찮으세요? 어? 노래해도 돼요? 조금만 네. 어떤 분이 가장 자신 있을까요? 예. 혼자 계시시면 두 분이 같이 하셔도 괜찮고요. 윤사장! 윤사장! 아니면 지금 이 순간 가장 자신 있는 노래 한번 하셔도 되고요. 예. 이, 지금 이 순간 제가 짧게 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랩을? 네. 오 좋았어요. 요 이별은 낮춰 깊게 뺀 상처 내일 나를 빛나고 찾지 못하면 모든 걸 맞춰 사랑했는 게 추억 속에 갇혀 눈을 감으면 아직도 너와 춤을 춰 예 그래요 예 아 우리 천성이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나는 좀 방금 이 정도로 랩을 할 수 있다 하시는 분 랩은 예 가능하다 하시는 분 예 랩 나 정말 잘한다